어떤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다, 실수하다, 무지의 결과, 옳은 감정에 우입해 하다. 하나님 이렇게 감정을 정해놨는데 그걸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죄인 거야. 지금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순종해서 다 거듭나는 거야. 바울이 그거를 통탄해가지고 결혼하고 죽어요 쫓아가도 열두 제자를 못 쫓아가는 거야. 때가 다 있어. 때가. 여러분 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똑똑은 죄만 안 쓴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아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왜 똑똑은 죄해? 그렇게 처방을 안 주지. 아니 저 사람 죽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에서 우기는데. 아니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지금 못 가는데 왜 환영도 않는 사람한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 안 되면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세 번만 가나무로 무슨 암으로 무슨 암 세 번만 들었다 놨다 해봐. 잘 들어봐요. 아니 그렇게 돈 갖다 주면서 의사 말을 잘 들으면서 영원한 세계 가는 왜 목사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그러니까 험산줄령 가다가 만나는 거야. 남편 잃고 인자서 얘기해. 내가 잡년이라고. 그래서 옳은 감정에 의배하다. 태만, 배반, 반역, 범죄, 과실, 하나님의 종교적, 도덕적 법을 어기고 잘못하다. 신적인 의에서 떠난 모든 행위. 신이 정해놨는데 그렇게 안 살고 가버리면 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제들이 하나하나 골로 잡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